거기다가 잔디 나르는 건 좋은데 안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여기? 어디? 아 뭐야 여기 그냥 쏟아왔네. 왜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해놨어? 어 어지러워. G 누르라고 여기. 던지지 말고 G 눌러서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야만이나. 더 해줘야 되겠는데? 야만인. 이거 여기는 계단인데 여긴 계단 아니라서 귀찮아. 여기 계단으로 만들어주라. 이거 어떻게 바꿔요? 뭘 바꿔요? 클로버 지붕을 계단으로? 잔디 계단으로? 재활용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? 오 밥이다. 어? 왜요 왜요? 뭔 일 있는 거야 저기? 어, 바람 빠진 소리 들리 계속. 어 뭐야? 우리 집 어디 갔어? 어디 갔어 우리 집? 왜 뭔 일이 있어? 지금 다 날라갔는데요?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앉았네. 이거 어떡함? 이거 같은데 지금? 짐 씻지 말자 그냥 우리. 필요한 행동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는.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어야 좀 집에 정이 붙죠. 또 지요? 쉽게 지으면 또 좀 정 붙여야 될 집이 없어졌는데 어디가 진짜 웃기다. 2층 만들려고 벽 이제 벽 올려야지 하고 2층 벽 고르다마자 갑자기 뭐가 와르르 소리가 나더니 제가 떨어진지도 몰랐어요 난. 근데 나나행이랑 나는 눈높이가 맞아 있는 거 보고 내가 떨어졌다는 거 그제서야 알았다? 아, 떨어졌구나. 나 오늘 피곤해서 좀 짧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! 여섯 시간 해야 돼. 나 오늘 빼빼로 만들어야 돼. 아, 왜요? 빼빼로 주려고 시청자들. 누구한테요? 남자친구? 시청자들이 제 남자친구죠. 시청자 속에 숨어있는 남자친구? 너야 너.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해? 걱정했구나. 진우 건 따로 빼놓기. 하지마 그런 얘기 무서워. 진우 건 따로 빼놔야지. 그러지 마 무서워. 나 여름 다 지나갔는데 무서운 얘기하고 있네. 크리스마스 어느람? 때. 어 나나행이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네. 한국에 친구 있나요? 저 한국에 친구 몇 명 있죠? 내 친구 이번에 있나요? 많이 사귐. 학원 다니고 수영하고 그러면서. 나나행이 친구 만드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요? 인싸양 죽어. 그 정도는 아닌데. 수영 다니면서 친구를 만들 수 있구나. 우리가 친구잖아요 여러분. 저희 스트리머들이 여러분의 친구랍니다. 어 맞아요.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. 나도 나나행님이랑 친구하고 싶더라고. 아이디 뭐예요? 당신이 저의 친구입니다. 그럼 친구끼리 돈 좀 빌려줄 수 있나? 우리 엄마 친구끼리 돈거래하는 거 아니겠어? 어머님이 그러셨어요? 응 우리 엄마가. 나중에 얘기 한번 나눠봐야겠네. 우리 엄마 집합하라고 할까? 집합이요? 어머님을요? 김진우가 우리 엄마 집합시키네. 집합하라고요 제가요? 제가 어머님께 그런 집합이라 쓰고 상견례라 읽는다. 근데 사실 부르고 모신 거는 나나행님이시니까 집합시킨 건 나나행님이 집합시키신 거 아니에요? 나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? 오해인 것 같은데? 오예. 오예 아닌데? 오해인데? 오예. 오해인데? 오예. 그마저도 오해인데? 오예. 오예.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기억나? 그 어제 제가 제 동생의 만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었잖아요. 이거거든요?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행운의 편지를 동생이 캐나다에서 보내가지고 뭐 이걸 보고 저는 만행이라고 보여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귀엽다고 저한테 용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5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이제 환율 계산해서 44달러를 보냈단 말이에요. 제가 말했죠. 그 생각보다 제 동생 리액션 굉장히 짜다고. 그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거든요. 제가 아무런 편집도 하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부터 캡처를 하였습니다.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제 보낸 거고 이후에 여러분이 귀엽다고 하여 제가 그 송금을 했고 제 캐나다 계좌에서 그 후에 이제 온 거입니다. 자 정확히요. 저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. 용돈 보낸 다음에 어제 월요일이죠. 자 여러분 보이시죠? 44달러로는 그녀의 가슴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보이시죠? 제가 가성비 최고라는 거. 절절 주작이야. 이게 주작이라고?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오해가 있긴 했나 봐. 내 방송을 더럽게 안 본다, 전혀 안 본다는 이제 증거죠. 용돈 줘서 욕한 거잖아. 나 다 알아. 눈치 깠어. 네, 아 이제 오해를 한 거야. 44달러로. 그래도 내가 아니야 시청자 너 주러 돈 줘서 그대로 준 거란 말이야. 오해야. 구라 아주 엄청난 워딩이죠. 아주 정말 나이에 막 걸맞는 내 20대 후반인 애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카톡, 엄청난 어휘력. 구라라는 단어 저는 진짜 쓰지도 않는 단어인데 거기다가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 제가 화나가지고 인티를 하나 보냈죠. 뽀한테 그럴 리가 없어. 뽀는 사랑인데 일단 자아도취에 엄청나게 빠져있다. 자기가 사랑이래. 모임
그거 원래 자매나 형제한테 닮았다 하는 거 되게 심한 말인 거 알지? 3인칭 커엽네. 그러고 보니 그러네. 그러네. 자기가 자기를 3인칭으로 말했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어가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내일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해서 그 뭐지 살인 예고하는 그 임티를 보냈더니 믿을 수 없어. 뭐 고개를 흔드는 이모티콘을 보냈고요. 그다가 더 달라고 할게 라고 했더니 아주 엄청난 이게 저희의 대화의 끝이었어요. 이러고 저는 씹혔습니다. 저게 끝이었어요. 살았다. 사소해 사소해. 아 미쳤나 봐 쟤. 왜 저래. 어이 어 요차 아닌 게 어디야. 와 집안 살림 다 나갈 뻔했네. 이 노래 유행이야? 제목이 뭔데? 아 이게 제목인가 보다. 알지 알지. 르세라핌 알지? 르세라프 멤버? 꽃핀 금사양 견자이 삐부 르세라프. 약간 그냥 뭐 편의점 가거나 그런 데 가면은 좀 느낌이 오는데 근데 내가 한국 와서 돌아다녀본 결과 빼빼로데이는 그렇게 크게 하는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. 나하 나나양 고마워. 어떻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방송 시작 알림과 동시에 빼빼로가 왔어. 오늘 다 도착하네. 잘됐다. 나하 빼빼로 잘 받았어. 혹시 방금 받으신 두 분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? 후기를 입으로 듣고 싶어요. 아직 안 열어봤어? 아 그럼 안 되겠네. 실시간 언박싱. 아 괜찮다. 토이님 그러면 제가 이메일에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잠시만요. 어? 모르고 읽었어. 잠깐만 다시 보기 좀 날릴게요. 뒤에만 읽었죠. 리방초 할게요. 어떡해. 아 내가 읽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. 저 제가 읽는지도 모르고 한 거라서. 괜찮아요? 아, 저 다 안 읽고 뒤에 네 자리만 읽었어요? 죄송합니다. 어떡해 어떡해. 아 제가 요즘 혼자만